오시니까 이제 그보단 더 나름도 살아있는 걸한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지.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살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할수 없이. 워낙 산촌이라 노니까 이게 이 아리를 내려오지 못해 보니까 이건 좀 빨갱이로 몰리게끔만 된거 아니고 하게. 이게 사람 밖은 건드려가면 오자니 탁 맥혀버려. 말을 못하지. 예로부터 모록밭이라 불리우며 4.3 당시 70여 가구가 오손도손 살았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 안덕면 상천리. 1864년 발생한 수해와 이듬해 태풍으로 해변 마을에 큰 흉년이 들자 산간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면서 생긴 화전 마을이다.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까닭에 치안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상천리. 주한미군 사령부의 G2 보고서에 따르면 토벌대가 상천리 동북쪽에 위치한 도로름을 무장대의 근거지로 지목했고 상천리를 폭도마을로 규정했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은 4.3이 일어난 줄도 모른 채 마을을 불태운 음력 10월 중순까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그 산에서는 텅 분신 몰라. 산, 불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냥 냉중에 집 전부 불악 불태우고 이러고 했기 때문에 불악 사람들은 알지. 아, 산소사건 이거 일어났구나 알지. 그 분위기는 텅 몰라. 몰랐어요. 예. 거긴 또 화전 불악이고 하나. 화전 불악이고 하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예. 아, 이쪽으로 이제 군대를 가서 불태운다 하니까 무서워서, 예. 무서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좀 도망가고, 또, 늙은 여성을 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좀 갑자기 닥치는 일이란 뭐 통분신을 모르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불붙는 날까지는 뭐 우리가 밭된 저 농사지니까 농사 작업을 나갔거든. 불길로 하지 날까지는. 그때까지는 사삼 분위기를 몰랐습니까? 몰랐지. 사삼 사건이 뭐인지 지금 무슨 남도당이 뭐인지 도저히 몰랐지. 그런 가입원서 산에서 내려와 근데 남도당이 가입하랜 그런 것도 없었을까? 아, 그날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지, 그날까지. 4.3이 발발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상천이는 그저 조용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48년 음력 10월 12일, 토벌대가 마을 전체를 불지르며 초토화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조용했던 상천이에도 4.3의 광풍이 몰아닥친 것이다. 그 광평이라는 그 불악이 있고 상천이라는 불악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상천이 있는데 그 광평으로부터 그때가 한 10월 며칠경일게요. 광평으로부터 이제 군인들이 와서 불악 전체를 불태워버렸어요. 불악 전체를 불태워가니까 아 이거 그 당시에는 그 산간 불악은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전부 불태워버렸거든. 그냥 불태워보니까 아 이거 우리 불악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불태우겠구나 해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멀리서 보니까 감옥에 여기 이제 소금에서 불악 전체가 빨갛게 불타오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군인들 와요. 군인들. 예. 네. 와가니까 우리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좀 했지 이게 내가. 뭐 생활 도구니 뭐 좀 이불 자리 하나 꺼내지 못하고 전부 몸만 임시 피했지 이게. 그래 갑자기 닥쳐놓으니까. 이게 피해가지고 있는 차례 조금 있으니까 와서 집 한참 남김없이 그 당시엔 가을이니까 전부 가을 그 가을 거지는 수확해 들여놨거든. 그게 곡식이고 뭐이고 전부 들여놨는데 와서 그냥 모질 불태워버렸어. 하여튼 깨도 없이 불악 전체를. 10월 12일 날에 이날 불태웠을까? 그 군인들이 내려가려는 협티가 그날 왕은에 그 당시에는 노래가랜들 했는데 예. 그 이제 거세기 오니까 무조건 놀아가지고 불지도가지고 그날은 노래가라 말란 말을 못했어. 그러니까 요대 상발해 보면 이 집에 불을 하고 짓거든. 지드니까 이젠 저 부부들 저래 피운 거라 이제 집 불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지. 피어나 그때 팔찌 불 소화해 두는 이제 내 중에 남은 사람들 노래가라 올라가라들.
할 지시할 사람이 없었거든 그때. 토벌대는 마을을 방화하고 곧바로 소개령을 내렸다. 소개치 않을 경우 곧바로 즉결 처분이라는 토벌대의 위협에 주민 대부분은 한림, 중문, 안덕 등 해변 마을로 소개했다. 아침에 좀 이렇게 해서 점잠 치니까 아 이제 풍풍 오는 소리 나서 배를 보니까 좀 그 이제 뭐니 디스가바들 쓰고 예 총 메고 해 노란 기자 불을 팍팍 질러 뜨다게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는 훌딱하게 참 뱉기 때려 이제 나가 싶지게 나가놓으니까 우리는 이제 좀 우리 작은 노래비들도 이제 있고 하나니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대는 이제 불들 다 붙여보니까 온 어느 진불로 나고 그 불을 다 붙여보니까 살 수가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속가여 하라 해서 이제 날래려 좀 그 내려가지 아니면은 이제 다 죽여버리겠나는 좀 그 불 붙이는 해에 다 내려갔었다. 그때에 무머리와 무식어여 막 이 저 비어놓은 때니까 어린 때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10월달인가 작은 때만 불 붙이니까 아버지 잡아가면서 그냥 나가 싶지게 백기들이 나가니 한디 그 군인들 오라니 그냥 백기들이 나와 다 나오려나는 아예 나온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느니까 다 나갔단 말이다. 그때 해서 차사와 와가신디 못한디 우린 어린 사람에 참 무서워하니 이제 어머니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는 보니까 없어지지. 이 형님하고 누님하고 나하고 나하고 이제 거기 남아있고 서거든. 그래서 왜 남아있는가 이거 아 그때 저 늙은 어른들은 가면은 이제 관찮고 젊은이들은 가면 다 죽여본다 내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이제 거기 있었는데 또 할머니는 이제 거동 불편해 가지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속에 가지고 내려올 수 없고 그래서 할머니 거기 이제 있었거든 있었는데 한 2-3일 있으니까 그 불태운 데 2-3일 있으니까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할머니는 이제 거동 불편하니까 어디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우리만 이제 도망가지 있으니까 할머니는 또 그 이제 불안해서 그 자리에서 또 와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누님하고 형님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서희가 이제 그 부근에서 이제 살았지 그래서 살면서 있으니까 또 계속 이제 토를 이제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니까 이제 누님하고 이제 형님은 이제 붙들어니까 내려가고 토벌대한테 응, 붙들어 내려가고 그래서 형님은 토벌대에 붙들어 내려가니까 이제 어디 간지 모르고 또 누님은 또 안덕 지서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좀 문추당하가 하다가 그 지서에서 그 그때 조사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부 주민들은 해변 마을로 소개했지만 노약자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젊은 사람 대부분은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겪은 순환은 처절했다. 추위와 굶주림은 물론 끊임없이 올라오는 토벌대를 피해 도망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10월 23일 날 내가 속가를 했는데 장천이로 속가를 했는데 가서 한 5일쯤 쉬니까 휴양소를 해서 저를 휴양소를 간 살렸어요. 도피자가 주기를 해서 그 창천이한테 내리니까 살리는데 한 일주일도 못 살매 이제 어느 날 하룻밤인 산사람이랑 그냥 어떤 그때는 안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린 그땐 산사람이 뭔지 구별도 못할 때예요. 경한 때인데 한 100명이 왈칵 담아들어서 우리 휴양소에 있는 사람 한 20명이시니까 그 사람을 다 쫓았어요. 왜 쫓았냐 하면 그 집에 놔두면은 며칠 없어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고. 다 이 집 밖에도 나가지 않으면 당신네 내일 이제 한 며칠 내로 죽나고. 걘 다 우리를 쫓았어요. 나 아기 세 개 돌고 아기 배고 한때인데. 경이 이제 쫓으니까 어딜 가느냐 하는 그 밤 중에 사람을 쫓은 것이 그냥 내놓고 산으로 올라온 거야. 올리텐물 저 뭐 상천년 한대래. 그 밤 중에. 이제 그 집은 초집이니까 불 붙여 불고 그날 저기. 등에 두고 이제 올라왔는데
아기들 다 자기네 업고된 이제 그 밤에 올라오라는 분은 우리 죄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은 거야. 집 우리 불나이 때문 때나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 간 다 데리고 나를 올라오라시나 속가에 가서 사는데 올라오라시나 못하려 왔디. 여기 올라오라야 죽는데 왜 거기서 죽어도 죽어버리지 왜 여길 올라왔디. 막 그냥 나보고 소리치는 거야. 우리 신랑이 경희도 할 수 없죠. 그 상천 동산 그 한참도 넘은 후에 그 저 이제 관론으로 무회를 올라가신디. 기회는 올라오난 더 살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저 돌로름 아시는 오름이 있었어요. 그 돌로름 이 지금에도 돌로름 다 돌로름 있죠. 그 돌로름 위에 큰 괴가 있다고 거기 가서 우리 살자 하면 그냥 그 올라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돌로름 바다를 올라간 분한 괴가 있는데 요로 요만한 괴가 있더라고. 그 괴에서 14사람이 일주일을 살았어요. 또 어디 가도 오도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아래 적용된 만남인 당장 걸령 다 끌어간 죽을 거고 이젠 그디서 사는데 한 일주일을 사니까 중문에서 막 토벌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토벌을 올라가고 눈은 나지레만인 막 묻고 한디 나키마의 눈 묻고 한디 토벌을 올라가니까 우리가 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괴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우리 쟤랑 어디 가서 굽을 수밖에 없으나네. 우리 안기면 죽을 거고 굽자 한 것이 그때 눈이 밀 끝나지레만 묻은 뒤 막 눈이 얼렸어요. 얼리니까 눈으로 아침에 소악소악소악 이렇게 걸어가면은 자국이 영날 거 아니요. 낭섭 꺾어서 그 뒤에 돌아서서 낭섭으로 이 자국을 메웠어요. 영 삭삭 썰면 자국이 안 나더라고. 걔나 한참 곳 가운데 들어가서 큰 나무 있는 데 가서 남에도 올르고 남 꺾어서 꺼라앗고 해서 그 괴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 눈 위에 가만히 앉은 거야. 가만히 앉으니까 아마 총소리도 나고 사람이 날려. 그 돌로름 바디 다 토벌 올란 그런 사람 잡으라고. 막 올라갔는데 막 총들 쏘멍 막 외멍 막 이 집 뛰고 지금 우리 아진 옆에 거지 그 사람들이 와도 우리 안기지 아니. 음력 11월이 되자 토벌대의 진압은 더욱 심해졌다. 하루가 멀다 않고 마을을 덮쳐 숨어있는 마을 사람들을 이잡듯이 찾았고 발각되면 닥치는 대로 사살했다. 동지 떨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저 구연대라고 경비대 경비대 시절인데 경비대들이 그냥 막 올라오라 가지고 이제 그냥 무조건 보는 대로 다 쏘아버리고 다 죽여버렸거든. 토벌대들이 그 이제 공비리들을 잡아보려고 이제 이게 오라 가지고 막 토벌을 하니까 민간들도 아이 돌인 사람 안 돌인 사람 젊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 여기 그 살아난 데라고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막 쏘아버린 거지. 보이는 대로 그냥 쏘아버리니까 그 당시에 뭐 마을 곳곳에서 참혹한 죽음이 이어졌다. 거동이 불편해 마을에 남았다가 희생된 김성수의 할머니를 비롯 소와 말을 간수하려고 남아있던 현춘일의 부친과 남동생 또한 희생된 것도 바로 이 즈음이다. 저는 그 당시 일자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되게 제 짐작하는데 내가 어릴 때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 11월 16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있다가 항상 피신을 하는데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데려갈 수 없고 피신을 못 하거든. 그게 불하게 저 놔두고 이제 우리만 이제 또 도망갔지. 도망가 있으니까 그 토벌대가 항상 이제 그 토벌대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할머니는 그 불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렸지. 음력 동짓달 초순에. 음력 동짓달 초순에. 예. 그때 돌아가신 거라 해. 예. 어떤 돌아가신지는 전혀 모르고 마시. 토벌대에 돌아가지 토벌대에. 예. 전현단에서. 예. 전현단에서 그 합적으로 이제 그 토벌을 했거든. 예. 그냥 그 합적 토벌대에 죽었지 뭐. 아버님네는 저 속에 안 내려갔었을까? 내려가질 못해요. 무슨 말씨?
그때에 세상을 모르기로 멋이 떨리시니까 그것 조금 간소진하다 죽어버려 죽이 그거 간소진 못나니 간신한 그 고마운 사람들 죽여버려 저 산에 심은 가가지고 심은 가가지고 다 이제 총칼로 다 죽여버리니까 그거를 누가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 하니까 우리가 간에 묻혔다가 진압되고 이제 평화가 되니까 파다 날 묻혔지 그 당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럭저럭 저 몸망 매면서 숨어 있다가 낮에는 절로 토벌대가 올라온다 하거든 올라오는 거 보이거든 보이면 다 저 숨풀 속에 간 이제 저 대밭 속에 간 다 숨어버렸거든 이게 숨어버리고 숨다 남은 거 발견한 거는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아 숨었는데 이제 발견되면 네 발견되면 무조건 쏴 죽였지 뭐 아무리 토벌대가 위협했다고 하지만 1년 농사를 팽개치고 소개할 수는 없었다. 그만큼 상천 사람들은 4.3 사태를 몰랐던 것이다. 고 창원 씨 부친 고 항춘 또한 소와 말 그리고 메밀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 마을에 남아있던 중 토벌대에게 총살됐다. 아버지는 48년도 난 돌아간 걸로 생각하는데 말이야. 48년도 동짓달에 돌아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나우에 바로 작은 누님이 있었는데 나하고 두 살 머진데 그 누님하고 외가로 보내졌는데 어떻게 해서 또 농사한 것들 뒤고 하니까 마무리해서 내려오려고 한 게 거기서 좀 사살돼 본 겁죠. 농사 짓고 쇠 있고 그 당시에는 뭐 한 집에 말도 뭐 몇 마리 섞이고 소도 몇 마리 있었는데 그냥 간단히 얼른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모멀 농사는 하면은 10월달 나야 모멀 농사를 하게 된 거 아니고 하게 그거 해내 장만행 또 드리고 가당 보면은 얼른 내려올 수가 없는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 혼자 돌아가셨고 그때는 황혼돼서는 그날 하루에 우리 외할머니하고 하루에 돌아갔습니다. 예, 그 제사를 우리 외할머니도 그날 지나고 우리도 그날 지나고 해가지고 애초 토벌대의 소개령은 일반 주민과 무장대를 분리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거마을, 비지나물 등 작은 자연마을에는 소개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더욱더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소개한 뒤 소개하려는 헌터지 알아서가 이게 그 과짜는 아니 몰랐어 이게. 아니 10월달에는 소개하려는 내려가는데. 내려가려는 뒤 이장이 발풀 나 입은 사람았지. 발풀 나 입은 아니 가도도 못한 우도 못었고 알도 못었고 난 중간에서만 살았어 이게. 아랑들 간 사람도 있던데. 아랑들 간 사람은 아래 허서 거기온 사람들 친 사람들은 가고 아래 친축들 저 하고. 어디 북동신건 떠신 사람들은 가고 하나네. 아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책임자가 그네 과짜인 친구라 오늘 속가이 한 말을 일절 아니나니 우리는 허서 턴동네 살고 하나 기나쓰게. 소개령을 받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오름이나 굴에 숨어 살았다. 올해 79인 강도화의 일가족은 수용소 생활 후 마을로 돌아왔다가 토벌대에게 붙잡혀 곤욕을 치르다가 희생된 경우다. 그 사람들 다 내려가 버리니까 살던 데오란 보니까 솥도 부수아 불고 옷도 다 모여난 불태아 불고 이불 신 것도 다 태아 불고 살 가망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 이제 우리 오늘 저녁은 저녁도 굶어서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하고 하단 보난 좀 죽을랑 밑에 삶이라 사람이 군양면은 건 다 있는 거예요. 그 불 막 모여난에 솥이랑 그릇이랑 옷이랑 막 이마에 모여난 불 사람은 맨 밑에 썰 두 대 싼 찰리가 매매기 땅골매 싱건디 안 탔더라고 그게 그만 있더라고 그 자루가 쌀 자루가 그냥 이젠 그 자루를 꺼내연에 그걸 씻어놓고 밥을 했어요 솥은 막 부수아도 부서지진 않은 이설 막 두께에 부숴버려도 몸뚱이 나이 부서졌지만 이젠 그 솥을 아찌고 그 썰 두 대는 밥하는 칸넨 나도 우리가 그 시정에 다 그걸 헛슬썩 먹어내 이젠 저녁 사란 아잔 좀도 못 자고 그냥 아잣다네
또 벌가가 난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이 상천 거울리 틈물이었는데 내려온 분은 우리 집에 따방 우리는 식구가 내 식구가 그 위에 올라가고 아방은 그 아래 또 쉬었어요. 기영시니깐 아방이 방을 만들었어. 이상하게 인역밭 때문에 가누젠 이렇게 땅을 용하서 집이 파누젠 그것도 막 늘 같은 거 쫙 세워한 우위 늘짝 덮건 막 집에 문들 막 문짝 대단 덮건 이젠 방같이 이렇게 만들한 우리 집 막 태아부래도 막 너장문이 막 한 8장 신한 집이라서요. 막 집 좋게 짓은 다니까 그냥 그 문짝들 신한 그거 어디다 우위 덮건 방을 만들한 한 보름 보름 한 달 좀은 살았을 거라 그 집에서 그 땅 속에서 또 아래서 토벌이 올라간 거 아니? 토벌 올라간 안기는 뒤 아방은 돌아나 보니까 아니 안기고 아니 안기는 제주시로 안기는 내려가 내준 게 한 두겠지만은 이제 안기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시동생하고 우리 내 식구하고 우리 여섯 식구는 또 중문에서 토벌 간 사람한테 안기는 거야. 안기는 이제 중문일 갔어요. 우리 다 시어머니 우리 시동생 나 이제 중문이 지서에 갔는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시동생은 중문에서 이틀 밤 이틀을 사는데 죽도록 막 두드려 놓고 열리 데려다가 열리는데 알아요 예래동 중문이면 예래동 예래동 사람들 그러간 죽여불려나는 24살 난 우리 시동생 생발 날려내 걷지도 못하는 우리 시동생을 폭도로 댕기면 그 발 총 맞은 경혜전 업자반에 막 두드려 패연 그 열리간 열리 사람 손에 죽였어요 우리 시동생을 폭도 음식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우리 시동생이 사람이 너무 순종하고 집에서만 살던 사람이라 경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54세인데 우리 시어머니 아무 죄도 모르고 폭도가 뭔지 산산이 뭔지도 모르, 그별 모르는 할망이라서요. 경한데 그 우리 시어머니를 우리하고 같이 한견 중문에 가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막 대가리 터지게 막 두드려 놓고 열리 데려다가 열리 사람 손땅에 죽었어요. 예래동서. 저 1월 열려드린 날, 1월 열나흘인 날 죽어서 이제 열려드린 날 우리 제사 지내거든요.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마을 주변에 있는 돌오름이나 어오름의 굴속에서 생활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던 굴속의 상천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양식을 가지러 굴밖을 나왔다가 토벌대에게 붙잡혀 총살됐다. 아래서 살다네 살다네 양 그지 그신한 고분면 그지 가수게 누구 맛이? 야 우리 내 식구 다른 사람들이랑 요라이 맛이 하여 그에 한 대집이 살아나나네 식구들이랑 다간 살아나나네 정월이가 난 2월 초날 날 우리가 그 그지 당해졌으게 2월 그 몇 달 살았어 그지가 오래 살았어 아래 살다네 아래 살다 하다 아래들 저 두벌 오라가나 남이도 하서 그진 구불 때엔 그지 가나서게 그러나 그저 어제 어머 거세경 그자 서멍 살멍 그자 그럭지로 살던 분하니 2월 떨이 나서게 2월 초나흘 날 그 당해인의 노래 가고 좀 그지서 총 맞으나 거쯤 적히나 우리만 노래 가서게 2월 말씀 2월 초다새 날 음력으로 예. 네. 나한번은 총 맞으시 그 짓 일단 나오난 총맞이난 진목 각해나나는 게 불쑥변하네 총맞이견하나네 우리 아이 맞은 사람들만 나왔어 그게 그때 둘이 죽었어 저 다른 집 아이 하나 처녀하고 가해도 총맞이한 그쯤은 적혀나나네 그러니까 투벌 때는 불쑥을 드지 않을 때가? 뭔 나오려는 없지다 나오라서 그게 난 게 나오려면 살려켜나는 넌 나오라서 그게 그건 잡혀갔구나 예 어디로 마셔? 화순이로 다들? 예. 그지 신사람은 다 갔어요. 몇 명 됐어요? 몇 명 한 요나문 되신가? 어우름아씨 그 굴에 삼명제 우리랑 다 같이 숨은 이날 쪽에 그 밤에는 뭐 폭도도 무섭고 낮에는 토벌대 해근에 뭐행 뭐니까 숨었다가 어떻게 발각이 돼버린 거 마시 그 여기 뭐좀 그 농사지형 하면 먹을 거 이제 뭐 이래 숨겨놔둔 그 뭐를 가지러 나서 나오전 하다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총살리는 죽은 거라 마시 총으로 그냥 우리 그 음력으로 2월 초 나은 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 발각되고 그 같이 있어난 여자분 하나 두 분 나왔다가 그냥 그 발각된 총살 총을 맞아본 거라 마시 토벌대한테 그게 나오니까 폭도로 알아본 거지 그게 양식 거서난 양식을 가지러 나오다가
이제 아침 밝으니까 마시 그때 나오다가 그냥 발각되는 총으로 그냥 폭도 가버리는 것 중에 그때는 괜히 쏘아본 것 중에 걔는 우리 아버지는 뭐 그저 했 그 뒤 뭐 했다가 그냥 산 뭐 하고 그때 우리 저 선생님은 어디 저는 그 살길은 요 큰 빅대기라고 집을 낸 살아나집 쪽에 그때 어린 때는 그때 나 다섯 살 때니까 한 네 살 때는 우리 아버지 그 벌 해놨어도 옛날에 그거는 얼마나 잘하지 마시 토벌대의 소개령에 따라 소개한 사람들이라고 무사한 것은 아니었다. 인근 마을인 화순, 모슬포, 중문으로 소개했던 주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무장대 혐의자로 낙인 찍혀 대부분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속가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모룩밭이라고 옛날에는 그 당시에 그 불악이 모룩밭 했는데 그 상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속가하라 해가지고 이제 어딜 갔냐면 이제 안덕을 갔습니다. 화순인데 원물이야. 곤물 동네는 불악인데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 와가지고 이제 누구 왔어? 우리 네 어머니하고 우리가 내려갔어. 어머니. 예. 또 나하고 우리 저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동생하고 이제 형님들이 다 내려가 예. 거기간에 살다가 좀 이제 예. 형님이 이제 거기서 살다네. 한번 아침 때 새벽이 이제 겁니다. 그때 아침 새벽이 이제 지서에 나오려니 했던가 빈서모소로 나오려니 했던가 해가지고 그때 나가니까 그걸로 행방불명이에요. 한 9시경에 거기서 이제 그 식서화전 영원한 좀 나오려는 하는 거기 불악 사람들이 용마다 그 나가니까 그 어디 민소무수로 나간 문입대다 했는 말세가 그자 차우태래 기자 밋밋 다 시끄래. 걔 어머니는 또 뒤따라가 보니까 다 차로 시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무슬포 쪽들에 나가리는 때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차도 별부 없고 하니까 막 차를 뒤따라가면 이제 아들 일름 부르면서 간디 그냥은 혼차 시건 그저 거기 사람들하고 차로 이빠이 시건 나간데 온 뒷날 오카버디니도 오도 아니고 그저 그날 나가는 그날로 행운불멍 행운불멍 뒤엔 허서 나 한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네 아이들하고 화순을 가서? 지소에 갔다니 서구풀에 서구풀 갔다니 시에서 가신지 동쪽 회사가 살다 석방해 나왔으게 그 할머니는 화순 갔다가 서구풀 갔다가 시에 가서 가신? 기회지실 거다게. 오늘 짜지방은 노지사님 그 저 마지 짜지방은 저지 나가듯이 이제 어쩌네 손쪽 회사 꼬장은 가십 대다마는 예 그냥 나가면 죽음 사월 물러나네. 어디 육지사 가신 저쯤 사신 이때. 근데 그때 같이들 괴에 처음에 죽기 전에 같이들 숨어 있었죠. 어수다 저 우리 어멍네 짜지방네 다시 서로도 살고 있지. 아 그게 따로 가고. 네. 시어멍네 짜지방네 어디로 갔어? 소개되면 내려. 어머니는 동쪽에서 죽어버렸는데 동쪽에서 가서 마시죠? 네, 동쪽에서 우리 어머님 죽어버리고 할망은 좀 아재반 경 나가불거나 죽은 아재반은 어디 아래서 전이사 죽으신지 모르거나 하여간 시어머니하고 네 시아재반 두 분하고 시아재반 하나만 헌데 생겼을 때다 헌데 그게 가실 때다 서로들 사는 지서를 거쳐 제주시 동척회사나 일구서로 보내진 상천 사람들 그들 중 몇몇은 즉결 처형됐고 또 몇몇은 육지형무소로 보내졌다. 강도화 할머니의 남편도 제주시 동척회사를 거쳐 총살된 경우다. 그때 시절엔 군인이 아니고 서북 청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두드리는데 나를 죽게 그냥 막 모사버린 나 한 달 동안 우리 친정어머니 일리고 눕주고 해놨어요. 경험은 해도 나 이제 지금 포장 사라져. 그 아기도 저불지 아니 있다네 내 중에 난 죽어버리고 경험했는데 우리 아기들 서운 후 이제 살았어요.
예순 하나에 쉰여덟에 이제 쉰여섯에 그 난 아이들 그 아이들 여덟살 다섯살 세살 난 거를 그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도 죽지 않니 지금까지 살았어요. 경연 사란 이젠 뒷날은 순경 화순 박순경 우리 육춘 오라방이라 났는데 화순 박순경을 불러낸 알고라 화순 데려가려는 좀 화순 데려다 주난 우리 어머니가 화순 살면서 이제 나를 귀염 병도 시중해 주고 나 지금까지 살아오란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경 죽어버리고 우리 집의 다방은 그때에 또 우리 완전 후회사 시에서 토벌 간 사람한테 걸린 후에 시로 넘어온 거야. 우리 아 신랑은 시로 넘어와네 이제 사는데 동척 회사에 그 많이 걸려 들어가는 뒤 휴양소 생활을 했어요. 휴양소 생활을 하다가 막 석방해 줄 것 같이 했어요. 막 우리 그 친정 어머니가 제주시에 사니까 처가 집이 또 가게 하고 서문동 우리 아버님 육촌이 사니까 시삼촌이 사니까 그 뒤 삼촌 집에 놀래도 가게 하고 막 놓아주다가 막 살령 보내줄 거 석방형 보내줄 걸로만 생각했는데 내 중엔 영 보내진 아니오고 동척 회사에 있는 사람이 한 700명 그때에 700명은 갓증 우리 친정 어머니도 700명은 아니고 그때에 대전 형무소에 그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내 중에 소문 들으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동척 회사에 있는 사람을 다 배로 시끈다 하나네 이제 축항을 가서 그 부두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넉 줄로 동척 회사 사이가 넉 줄로 세한 동척 회사를 왜 하느냐 하면 주전 공장이 있었어요. 제주시에 그 주전 공장에 그 사람들을 한 천 명인데 500명인데 가둔 거야. 가두었다가 더러 석방도연 보내고 더러 마크지서도 더러 좀 주제도 불고 하다가 그 사람들을 넉 줄로 세워서 부두에 그 배에 시끄는 뒤 육질에 시끄던 남은 사람은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경찰서에 들어간 이젠 자꾸 나오는 사람한테 전진했어요. 나한테 그냥 제주시에 있다고 하고 내가 석방행 나온다고 하고 나는 남군에 사니까 제주시에 살려오라 그래 이제 나를 시에 데려오지 못한 걱정 자기 사라질까 보다만 경하다 보니까 한 번은 내가 그 배에 있던 아기를 낳네 이제 물레기 부도 아기 부도 지어지고 내가 이틀을 걸은 화순서 나산 한림 걸어간 하룻밤 잔 한림서 그 아기 부덕전 제주시에 걸어간 아방을 만나졌냥 하는데 그날은 아긴 자부리니까 아니나 아니었고 먹을 거 하고 옷 내복만 해내 가전 들어가니까 받아줬어요. 그거 먹을 거 하고 옷은 받아줬는데 뒷날은 또 애기 어번강 아방 없을 때 나니까 소나에 났는데 아방 얼굴 배우고 이제 맨날 허용우젠 뒷날은 먹을 거 연 가지고 아기 없고 가니까 맨날 안 해줬어요. 맨날 안 시주었니 이제 먹을 거는 받아주고 그거는 안 받아주었니 이제 좀 아기는 아이 맨대 시켜주었 그때에 내가 돌아오라네 친정 할머니가 병 중에 계신 때인데 서문통 다리에 살 때는 이제 집에 와네 한 15일 한 10일 좀 사니까 우리 할머니가 7월 27일 날 돌아갔어요. 기형 돌아가시니까 할머니 감장하여 두고 다시 맨날 안 시켜줬어요. 경찰서에 가도 맨날 나이 시켜 죽여버리자니까 안 시켜준 거예요. 지금 이제 맨날 나이 시켜주네 집이 돌아 대정을 올랐어요. 그 아이기부터 또 지고 걸어서 이제 또 대정을 왔는데 딱 8월 열흘은 날은 우리 아방이랑 같이 경찰서에 있다 그 경찰서에 있다가 나와서 당신의 신랑은 며칠 날 죽어서 죽었으니까 그중할래 이제 아기들 잘 거녀먹고 살래는 나한테 부탁하더래. 아이들 잘 키우며 살기를 부탁한다는 강도화 할머니의 남편 진재남은 동척회사를 거쳐 49년 음력 8월 11일 제주시 정두루 비행장에서 총살됐다. 또 소문 들으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말이 경찰서에 있는 죄인들을 다 차로 시켜낸다. 난 서문동 더리엠에 딱 사면은 우리가 사는 집 영 올레거든. 영 마당 바로 마당이고 올레고 된 데서 사면은 경찰서에 그 죄인들 시켜내는 걸 다 볼 거예요. 그 관덕장 마당으로 영 시켜내는 게는 우리 어머니가 보는데 그 죄인들을 그때에 차로 12차를 시켜 나가더래. 다 옷을 벗겨놓고 빤서고 난이구만 입지고 수건으로 머리 다 눈 막고 해내 차를 시끄는데 한 50명씩 시끈 차를 12차를 가드령 하는 거라 친정 어머니가
그때는 이렇게 말고를 정신도 썼어요. 넘어가서만 아파서. 이제 열두 차를 씻어내는데 어딜 가시냐 하면은 경두로 비음장에 가서 굴을 세 군데 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경인 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날 하루에 그 열두 차를 씻어다가 다 죽인 거야. 다 죽여본 거야. 그 극동강 사람은 살려보내도. 경인 다 죽여보난 그 정도로 병장에 그 사람을 죽여놓고 그 병장에 군인이 3년을 막았어요. 사람 못 땡기게. 금절이요. 기억하고 나도 시동생 두 개 있어도 막 어린 때라 부리고 뒤에 사람도 없고 은역 돌에 오래비들 씌어봤자 무서워서 어디 나댕이도 못하고 하니까 찾아보댄도 아니오고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내본 것이 지금까지 우리 집이 다방 병장에서 죽은 중은 알아도 신체를 못 찾고 내본 거예요. 지금에. 8월 열흘 날. 음력으로 8월 열흘 날이 나네. 53년이 흘렀건만 아직도 시체를 못 찾았다는 강도화 할머니. 비단 그녀뿐만 아니라 4.3 후 흩어져 사는 김봉준과 고창은 또한 아버지와 형을 서달오름과 모슬포 비행장에서 각각 잃었다. 상천이 있다가 그 어떻게 해서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그 예. 처음에는 이 화순 내려온 모양입니다. 예, 처음에는. 예. 그래가지고 화순서 이 순경들이 이 잡아갔던 합니다. 그. 아, 화순서 순경이. 예. 예. 그래서 이 모슬포 와서 이제 지금 박하공장. 박하공장이. 예. 예. 거기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는 저. 이 모스포 알로름 가고 예. 일부는 또 어디 육지로 실었다니까 그 그런 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어디에 갔는지 저희들 어렸을 적이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모르고 형방불명된 겁니까? 정확하게 사이 돌아가신 걸 확인 안 하셨죠? 예, 누구 확인할 사람 없었습니다. 그 저희 저 오숙질이가 오숙질 거기 계셔도 그 확인을 못한 모양입니다. 아. 자기가 돌아가실까 봐서. 제사는 그 아버지 제사는 그 옆에 사람들이 그 7월 성날로 하라 그래서 이제 7월 성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몇 살이냐면 그때 만으로 16세 마심. 만 16세. 형님 성함이었던데? 고일봉 씨라고 해요. 고일봉 씨? 예. 형님은 그때 안 돌아가셨구나. 그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왔느냐면은 또 상천서 있다가 화순에 내려왔다. 몇월 달에 마신? 몇월 달에 내려온 거는 모르고 마신 그때 당시에. 형님 혼자만? 예, 형님 혼자만 내려온 거지. 사촌하고. 사촌 형하고? 예, 사촌하고 열비 내려왔다가 좀 화순 내려왔다가 또 그 백주일순에 돌아가셨다 우리 형님이. 그때는 어떻게 잡혀가는 건지 알아줄까? 그럼 듣기로는 뭐 무조건 차에 타려니 해가지고 모시포 실어 와가지고 있다가 죽여버렸다니까 뭐 우리 어려노니까 그때는 우선 내가 뭐 목숨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뭐 집안이 돌아가는 걸 몰라 싶지게 우리 아버지네가 사형제니까 우리 말젓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잡혀갔는데 또 그 우리 사촌은 6월 20하루 날 모실포서 그냥 그 차에 싣고 나가본 게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 우리 사촌들은 결국 우리 또 당헌 형은 이 저 모실포 알로름에서 돌아가셨고 마시. 48년 음력 10월 12일 한 줄기 불이 평화로운 마을을 뒤흔들어 놓았다. 사삼이 뭔지도 모른 채 살기 위해 굴에 숨었고 살기 위해 소개했다. 하지만 뒤따른 건 어이없는 죽음과 50년 할머니의 해묵은 한 뿐이다. 53년 전 노란 유채꽃을 벌건 피로 물들었던 제주의 사삼. 이제 사삼은 더 이상 아픈 제주의 현대사가 아니라 질곡의 한국 현대사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사삼이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 흘리는 할머니의 뼈아픈 기억이 있는 한 사삼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다. 오늘도 여전히 제주의 들판을 노랗게 유채꽃이 수놓고 있다. 제주의 4월은
여전히 잔인하다.